자, 이제 한 20분 정도가 경과했고요. 아, 근데 소리가 굉장히 줄었는데요? 회전 영역대가 좀 부드러워졌죠. 네. 아까보다는 약간 태피 소리도 좀 덜 나실 거고. 네네. 엔진의 이제 필링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 롯데리아. 아, 정말 오랜만입니다. W모터스에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덥죠? 요즘 이제 좀 날씨가 더워졌네요. 야, 이거 뭐냐, 이거? 너무 안 타신 것 같아요, 낙엽이. 네. 지금 이제 먼저 뭐부터 시작하나요? 일단 오일을 이제 다 석션을 해서 배출을 할 거고요. 아, 오일을 석션을 해요? 네. 빼는 게 아니고? 서비스센터도 이쪽으로 해서 오일을 이제 교환할 때 서비스 포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오일을 다 석션으로 땡겨내고 이 윈스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 엔진 내부에 이제 플러싱을 한번 돌릴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플러싱을 했을 때는 네. 그냥 이 상태에서 액만 넣고 네. 한 30분, 1시간 돌리고 네. 네. 빼고 나갔다 뭐 다시 오고 뭐 오일 뭐 저렴한 거 하나 넣고 또 한번 돌렸다 네.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예전에 이제 그렇게 하셨던 방식의 이제 제품들은 네. 이 그 제품 플러싱 액 자체에 이제 솔벤이 이제 네. 약간 들어가 있어요. 화학 네. 이제 제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잘못 사용하게 되면 네. 이제 안에 내부에 들어가서 실린더 밸브 실이나 이제 네. 고무 제품류를 네. 경화를 시키거나 네. 녹이는 역할을 해버려요. 근데 그래서 말이 많았죠. 그게 오히려 들어가서 이제 역효과가 나면 오일이 안 먹는 차들도 갑자기 오일이 먹는 경우가 생기고 이상으로 해서 이제 오버런이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근데 요 제품은 네. 그런 이제 솔벤이나 이런 화학 제품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네. 이제 들어가서 순전히 엔진 찌꺼기만 녹여서 나오고 예전 솔벤은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오일을 네. 신유 싼 광유를 넣어가지고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다시 뺐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전혀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와, 이건 뭐 세상이 좋아진 겁니까? 세상이 좋아지고 윈스라는 업체에서 제품 개발을 잘한 거죠. 이제 이 플러싱 같은 경우가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작업이잖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그 화학 제품 때문에 엔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다 뭐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지금 플러싱이 한층 풀이 꺾였습니다. 네. 예전에는 오일을 교체하면 너도 나도 플러싱을 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플러싱을 좀 안 하는 추세로 좀 돌아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완된 제품이 나왔다. 좋은 제품이라고 저도 설명을 듣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시연을 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오일이 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 이게 제 오일입니까? 네. 디젤 오일 특성상 이렇게 플러싱을 안 하고 오일을 교환을 하고 나서 다시 오일을 신유를 넣으면 네. 한 뭐 한 10분, 20분 지나면은 결국은 또 색깔이 이렇게 변해요. 근데 플러싱을 하면 네. 신유의 그 색깔이 완전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유의 느낌이 그래도 좀 오래 유지가 되죠. 내부 안에 이제 슬러지가 같이 혼합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시동을 안 걸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기존의 오일은 네. 이제 시동을 안 걸고 이제 빼내고요. 그리고 이제 윈스에 이제 약품이 들어가면은 네. 그때는 이제 시동을 걸고 플러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품이 어쨌든 저쨌든 열이 있어야지 슬러지가 네. 많이 빨리 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시동을 걸어서 예,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야, 이거 그냥 봐도 굉장히 기계가 비싸 보이네. 소비자들도 이렇게 네. 눈으로 직접 보면서 이 퍼포먼스를 보면서 네. 작업하는 걸 보면은 훨씬 더 또 믿음이 갈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야, 이게 내 오일이구나. 그러니까 석션으로 해서 교환을 하면은 좋은 점이 오일이 얼마만큼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얘네들이 이슈가 있잖아요. 오일이 네. 이제 없어서 네. 크랭크 샤프트가 이제 갈리는 현상이나 네네. 메탈 베어링이 이제 갈리는 현상들이 나오는데 네. 그거를 이제 확인하고 네. 미연에 이제 뭐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가적인 부분도 확인할 수 네. 있고 육안으로. 야, 이 재밌다 이거. 더 이상은 이제 안 나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네. 잠그고 이제 약품을 이제 엔진 쪽으로 주입을 할 거예요. 아, 여기다가. 네. 저기다 이제 주입을 하고 시동 걸고 네. 다시 이제 석션을 하면서 이제 순환을 시키는 거죠. 자, 지금부터
플러싱을 시작할 건데요. 대표님 작업하십시오. 저 이제 윈스 우리 담당자분에게 이 윈스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이 플러싱에 대해서 설명 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님, 저도 아무래도 그래도 자동차 유튜버다 보니까 윈스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또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윈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자랑 좀. 대한민국에서 저희가 이 윈스라는 다국적 기업의 브랜드를 가져온 이제 30년 되는데. 벌써 30년이나요? 저도 이제 돈 20년 됐어요. 우와, 정말 오래된. 갈 데가 없어서. 이 윈스라는 회사는 1939년에 미국에서 설립이 된 그 자동차 첨가제 전문 회사입니다. 예전에는 파커 하니피라는 회사에 소속되었다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일리노이즈 툴웍스라고 대한민국에서 이제 ITW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ITW의 창업주가 헨리 포드 씨하고 같이 포드 처음 만들던 사람이 ITW라는 회사의 창업주입니다. 그 ITW의 계열사로 윈스가 들어가 있고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공장과 전 세계에 지사가 있는 85년 된 굉장히 큰 다국적 첨가제 회사입니다. 야, 1900 몇 년이요? 39년. 1939년부터? 네. 이야, 대단한 회사네. 부모님하고 훨씬 태어나기 전이죠? 아, 한참 전이죠.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윈스와 작업해볼 게 이 플러싱인데 이 플러싱은 제가 기존에 보던 플러싱과는 좀 다른데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첨가제를 넣고 돌리는 이런 방식이었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보여주는 게 많습니다. 요거는 정확하게 한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 지금 장비의 왼쪽에는 석션입니다. 우리가 엔진 오일을 흡입을 통해서 폐유를 빼내게 되면 그 전에 엔진 오일이 부족했는지 많았는지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고 또 폐유의 상태를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 장비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 그 엔진 내에 이제 세척제가 들어가서 엔진 안에 있는 우리 소위 카본이라고 말하는 거를 이제 분해를 시키면 이 아주 미세한 입자가 되는데 이 미세한 입자를 걸러주는 이 필터가 들어있는 하우징입니다. 여기다 세척제를 넣고 제가 이제 그 시동을 걸고 순환을 시키게 되면 엔진 내에 있는 그 부유물들이 다 여기도 걸려서 다 필터링이 되고 엔진 쪽으로는 계속 깨끗한 세척제가 계속 공급이 되죠. 그럼 이제 저 필터라는 게 우리가 오일을 교체할 때 넣는 이 필터와 같은 필터의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건가요? 맞습니다. 역할은 같지만 엔진 오일 필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에서 35 미크론입니다. 입자 크기가. 네네. 그리고 우리가 전부화라 그러죠. 고속 주행 시에서 엔진 오일의 공급이 원활치 않으면 바이패스가 있어서 필터링을 하지 않고 그대로 돌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엔진 오일 플러싱 작업을 할 때는 전부화 상태를 만들진 않을 겁니다. 아이들링 상태로 작업을 할 건데 아이들링 상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차에 있는 모든 오일을 일로 다 필터링을 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리고 얘는 25나 35 미크론이 아니라 5 미크론짜리이기 때문에 아주 더 미세한 슬러지나 바니시 같은 것들을 더 촘촘하게 잡아준, 캐치해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믿을만 한 겁니까, 이거? 과학적입니다. 시동 걸어주세요. 저희 헬퍼님, 저기. 이제 1차적인 이제 작업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요. 이제 여기에서 약품을 다 넣고 이제 전원을 켤 겁니다. 여기 또 오일 어디 갔어요? 다 이제 버려졌죠. 아, 버려졌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전원을 켰기 때문에 이제 오일이 공급이 이제 줄어들고요. 오일이 색깔이 이제 바뀌잖아요. 이거 뭐야? 이 엔진에 이제 플러싱이 되면서 이제 오일이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필터가 그 미세한 이제 색가루나 이제 오일 슬러지를 그 이제 필터가 이제 포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포집하고 플러싱 액만 엔진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계속 20분 동안 이제 순환을 할 겁니다. 아까 이 상당히 맑았는데 맑았던 게 뭡니까? 노란입니다. 인터마트. 아, 이거? 자, 그럼 이건 언제 들어가요? 그거는 저 아까 여기 넣었죠. 아, 벌써 넣었어요? 네, 여기 들어갔죠. 아, 한 통 들어갔구나. 이게 총 3리터 짜리인데 하나를 넣고 1리터를 더 주입을 한 거예요. 4리터가 들어갔고 제가 이제 1리터가 들어가서 이게 되게 사람이 쓰는 거랑 비슷해요. 이거 뭐 트리트먼트, 이거 린스, 뭐 이렇게 진짜 린스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누구예요? 여기 린스 마스코트인 것 같은데. 자, 이제 한 20분 정도가 경과했고요. 근데 소리가 굉장히 줄었는데요? 약간 좀 회전 영역대가 좀 부드러워졌죠. 아까보다는 약간 태피 소리도 좀 덜 나실 거고 엔진의 이제 필링 자체가 약간 부드러워진 느낌이 들으실 거예요. 와, 진짜? 이게 이제 세척류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엔진이나 이런 밸브 사이에 이제 찌꺼기가 이제 말라서 이제 고착돼 있던 붙어 있던 게
이 액이 이제 녹이면서 그거를 가지고 일로 나오는 거거든요. 어, 지금 여기 들어갈 거예요. 네. 깜짝이야. 어휴. 일로 나와서 요 안에서 이제 그 쇳가루나 이런 네. 슬러지는 요 안에서 이제 걸러지고 다시 세척액만 요거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안에 있는 이제 카본 슬러지라든가 이런 쇳가루 안 좋은 것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갔고 네네. 여기는 지금 굉장히 클린한 상태로 남았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용하다? 네. 이거 반신반의 했는데,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이렇게 우리가 어떤 이 케미컬류들에 대한 이게 완전한 믿음이 없거든요. 솔직하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넣는 분들도 계시고, 안 넣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렇게 케미컬류, 야, 이거 넣어서 되겠어? 라고 생각은 하는데, 야, 확실히 정말 기술이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지금. 오, 정말 조용해졌는데요. 근데 지금 이게 엔진 오일이 아닌 상태에서 이 정도 체감을 느끼지만 네. 엔진 오일이 이제 신유가 들어가면 이제 더 부드러워졌어요. 아. 지금은 이제 세척류잖아요. 아. 근데 세척류인데도 이렇게 효과가 있는데 네. 엔진 오일이 이제 정량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이제 더 부드러워진다. 이야, 이따 집에 갈 때 느낄 수 있겠네요. 그쵸. 아,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제 당연히 오일, 새오일 갈면은요,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금방 체감이 젖어들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뭐 내가 느끼는 거지 지속적으로 그걸 느끼지는 못하는데 지금 그런 건 다 필요 없고 지금 제 엔진이 굉장히 조용해졌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제 20분이 지났으니까 네. 이제 시동을 끄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플러싱 이제 오일이 들어가 있던 걸 다시 석션에서 빼낼 거고요. 아. 그리고 나서 엔진의 오일 필터를 신 오일 필터로 교환을 할 거고요. 아.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신유가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영상 초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한 윈스의 이벤트. 오늘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첫 번째 이벤트입니다. W모터스에 오셔서 오일을 교체 작업을 하시는데 윈스의 플러싱을 진행하시는 10분을 모아서 제가 선물을 빠바박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이게 윈스의 에어코 퓨어라는 제품인데 딸깍. 네. 아니, 아까운데 그거. 그리고 이제 실내 탈균 탈취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나오는 이 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훈증캔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맞습니다. 있는데 그 조수석 밑에다가 이렇게 딱 놔두고 에어컨 켜놓고 딸깍. 딸깍하면 끝나는 거. 네, 그리고 실제로 분사되는 거는 한 2, 3분 정도 분사가 되지만 네. 작업이 끝나고 나서 한 10분 정도 문을 닫아놓고 충분히 순환되게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세한 사진 설명. 또 우리 시청자님들이 또 배우신 분들이 많아서 이런 스티커 필요 없습니다. 이 영어만 딱 봐도 알지. 자, 그다음은 네, 네. 그다음은 세척제입니다. 네, 세척제 어떤 세척제냐? 아주 미세한 입자로 된 세척제인데 네. 엔진오일에 넣어서 주행을 해도 괜찮은 세척제입니다. 비싼 첨가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첨가제가 비싼 합성유 보면 네. 분산 청정제라는 이름으로 소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윈스에서 나오는 엔진오일 플러싱 제품들도 네. 분산 청정제를 베이스로 해서 만들었지만 얘는 그거를 첨가제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을 깨끗하게 맞습니다. 지속시켜주는 청정성을 지속시켜주는 제품. 그런 것도 주시고 네. 또 그 연료 첨가제입니다. 연료 청가제인데 왜 두 종류야? 가솔린 디젤에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네. 구독자분들 중에 가솔린을 가지고 오시는 분도 계시고 네. 디젤 차를 타고 오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네. 퓨어 린지트 클리너라고 연료 시스템을 세척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디젤 제품에는 뭐 겨울철 좋은 유동성 향상제도 있지만 네. 세탁가 향상제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넣으면 차가 엄청 잘 나가죠. 엄청 부드럽습니다. 선착순 10분이시죠? 네. 네.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서 플러싱을 진행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 에어컨, 엔진 세정, 엔진 첨가제 이렇게 세 가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시가로 지금 얼마 정도 되는? 요 3종 세트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10만 원? 비싸구나. 저 윈스가 조금 네. 좀 고가네요. 고가의 브랜드. 이 고가의 이런 첨가제 세 개를 네. 넣어주신다고. 정말 아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지금부터 신유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점도가 어떻게 되는? 0W30 모델로 들어갈 거고. W30. 네. 자, 0W30 오일이 들어가는데 네. W 모터스에서도
엔진 오일 이벤트를 하신다고. 이제 썸머 캠페인으로 해서. 아, 센터예요? 네. 썸머 캠페인. 저희도 이제 썸머 캠페인을 해야죠. 보시면 일단 기본적인 점검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되시면. 네. 예, 에어컨 필터를 이제 서비스로. 아, 에어컨 필터를? 네. 왜냐면 이제 여름철이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잖아요. 네네. 에어컨 필터가 이제 겨울 내내 쓰셨으면. 네. 먼지가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텁텁한 냄새도 많이 나실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에어컨 필터를 서비스로 무상 교환을, 그러니까 6월 말까지. 그러면은 플러싱도 하고 아주 깨끗한 상태의 엔진 오일도 교체하고 들어 집에 가면서 신선한 공기까지. 그렇죠.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0W30 오일을 넣는데 오늘 저는 오늘 윈스에서 끝까지 책임을 져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라고 어떻게 읽는 겁니까? 인다. 인다? 아, 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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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이하다. 오, 그렇군요. 오일 이벤트 진행하면서 이 오일이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저희... 오일이 들어갑니까? 그 쉘에. 아, 쉘. 제 HX7이라는 힐릭스 제품이 들어갈 거고요. 네. 네. 자, 0W30인가요? 네. 네, 0W30으로 들어갈 겁니다. 뭐 쉘이야 뭐 여러분들이 워낙 잘 아는 이렇게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리터당 15,000원이네요. 네네. 네. 이야, 오늘 푸짐하네요, 진짜. 이번 영상은 오일을 교체하는 영상이기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많은 혜택을 드리기 위한 영상이니까요. 여러분들 꼭 이번 이벤트에 꼭 참여하셔서 이벤트에 참여한다기보다도 빨리 전화를 주셔서 제가 이제 영상 하단부에 W모터스 연락처를 넣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나는 엔진 오일을 교체하겠습니다. 아니면 윈스의 플러싱과 엔진 오일 교체를 동시에 진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꼭 해주시고 예약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디젤이냐 가솔린이냐 이거에 맞춰서 이벤트 목록도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에어컨 필터 교체를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여러분들 꼭 예약 전화하시고 그리고 예약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플러싱은 지금 다 끝난 상태고요. 네. 그리고 아까 오일 필터 교환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석션 다 해서 기존 이제 플러싱액 다 빼냈고요. 네. 여기 슬러지들이 다 고여 있어요. 이게 영상이 보이실지는 잘 모르겠는데 보이지 이렇게 큰데 여기랑 요런데 지금 슬러지가 다 지금 맺혀 있거든요. 야, 이 덩어리가 엄청 큰데? 근데 이게 이제 오일이 빠져나가면서 네. 이제 슬러지를 다 가지고 이제 저 탱크로 들어갔지만 이제 그 가지고 못 들어간 이제 슬러지들은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게 슬러지가 요 정도면 엄청 큰 거예요. 이게 뭐 요만큼 되는데 이 슬러지가 엔진에서 계속 그냥 안 빠지고 그냥 고여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요런 슬러지들을 실린더 블럭이나 아니면 이제 헤드 커버 자체에 그게 붙어 있던 거를 다 떨궈서 이제 빼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오, 좋네. 네, 좋습니다. 반신반의 했는데 진짜 뭐가 나오긴 나오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장비 이거 새 거예요, 새 거. 오늘 이 촬영을 하기 위해서 윈스에서 새 장비를 가지고 온 거예요. 안 좋은 상태, 예전에 있던 차에 있던 슬러지가 아니라 제 차에 있던 거예요. 관리를 잘한다고 했는데 얘가 이제 고속 주행만 해가지고 딱 좋을 때 제가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제 차가 이제 16만을 탔는데 16만 타면서 처음 플러싱을 한 겁니다. 제대로 효과를 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오일 들어가고 하시면 네. 엄청 조용해지실 거예요. 차 야. 힐링 좋아지실 거예요. 좋은 기회에 이렇게 좋은 보약도 좀 넣어주고 하니까 좋네요. 이제 오일을 다 교체하고 나서 전체 점검, 오일 교환, 에어컨 필터 교환 이렇게 해주신다고 여름 썸머 캠페인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엔진룸에 오일 새는 곳이 있나 아니면은 하체에 어떤 문제가 있나 그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차량도 오면은 바로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시동 걸어주세요. 확실히 조용하죠? 네. 아까 전보다 더 조용해졌네? 네. 오일의 이제 점도성이 이제 순환을 하면서 이제 더 조용해지는 거죠. 오, 좋다. 턱턱턱턱턱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은 그 느낌은 없고 고유 이 엔진의 이제 작동만. 아, 역시 돈이 좋아. 근데 이거를 이제 타보시면 네. 더 부드럽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장비가 네. 이런 걸 육안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좀 더 믿음이 가네요. 이거랑 지금 같은 엔진일 건데 한번 시동 한번 걸어봐 줄 수 있어요? 지금 이게 2.0 인제니움이 아니고 3.0 S거든요. 자,
들어보면은 떡떡떡떡떡 하는 소리가 크실 거예요. 약간 좀 거친음이 좀 들려요. 지금 이 엔진은 이제 같은 엔진. 이 차의 지금 엔진 소리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닌데 조금 거칠다. 절대 나쁘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네. 좋은데 이 차도 좋은데 내 차가 더 좋다. 그 말씀입니다. 아. 잠깐 이제 여담 나누실 때 네. 차를 떠서 네. 예, 기본 점검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스트러담 같은 경우에 지금 크랙이 다 발생을 하셨어요. 네. 갖고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되신다 그러시면 네, 네. 교환을 얘를 통으로 교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 볼 조인트가 터졌어요. 아마 쭉 타시다가 같이 이제 요거 하나 둘 세 개 네 개 교환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운전을 하고 다니면 앞쪽, 이쪽에서 지금 떡떡떡 네. 네. 하는 게. 그게 이제 얘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외에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오일 진짜? 네, 오일 누유되는 것도 없고요. 우와! 엔진 오일 조금 늦으신 것 같아요, 요번에. 오, 그러네요. 네. 아, 행복하다. 용해제. 요소수 용해제? 이제 탱크 안에 오래 있거나 네. 라인에서 소금처럼 결정체처럼 이게 굳은 거를 네. 약간 이제 녹여주는 역할을 하는. 오, 그럼 요소수 넣는 데다 넣는 거예요? 네. 야, 이거, 와, 윈스에서, 어이씨, 엄청 신경 많이 써주시네. 요소수 용해제. 아니, 뭔 나뭇잎이 이렇게 많아? 어떡하죠? 왜요? 아이, 또 왜 그래? 예전에 그, 디포 사왔을 때, 필터 하우징 쪽에서 누유되셨던 거. 네. 그거 누유되세요? 아, 오일 필터 하우징 지금 누유 있어요? 네. 근데, 요번에 그, 오일 저, 니크 첨가제도 살짝 들어간 거를 하셨잖아요. 네. 한번 보시죠. 어, 네. 그게 또 누유되는 것도 잡아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잡아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점검은 다 끝났고요. 네. 예, 차 뒤로 좀 빼가지고 에어로 싹 다 엔진룸 불고. 네. 구독자님들 오시면 여기까지는 서비스입니다. 아, 여기까지? 예, 에어컨 여기까지. 필터 교환하고 약품 사용해서 엔진룸 클리닝까지? 네, 클리닝까지. 예, 이 정도만 해도 깨끗하시죠? 예, 일단 기분이 좋네요. 네. 7년 묵은 먼지가 날아가 버렸어, 지금. 갑자기 최근 들어서 우리 D5가 호강을 하네. 잘 어울리죠? 어, 차랑 잘 어울리고 흡집도 많았었는데. 워셔액도 서비스? 워셔액이요? 왜 생각하세요? 채널 보고 오시는 고객님한테는 서비스 해드리겠습니다. 아, 이 워셔액이 많이 올랐어요. 안 오른 게 없어 지금. 저 지금 여기까지 해드리는 서비스 하잖아요. 네. 엔진 오일 진짜 교환하고 하나도 안 남아요. 사람이 남잖아. 그쵸. 사람이 남습니다. 신기하네. 네. 그 지저분하시죠. 이게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네. 수분 때문에 이렇게 먼지랑 같이 수분이 묻었다가 마른 자국이에요. 색깔 차이가 확연하네요. 네. 이야, 이거 언제 가른 거야 이거? 교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어, 이거 센터에서 갈아줬는데? 센터 언제 들어갔다 오셨어요? 기억이 안 나요. 작업이 이제 마무리라고 합니다. 아, 네. 신경 써주시고 이렇게 선물도 많이 갖다 주셨는데 우리 윈스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은 먼저 네. 저희하고 이 정말함 채널하고 네. 같이 코업을 하게 돼서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뭐. 제가 보여드릴 게 네.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늘은 네. 저 것들밖에 못 보여드리고 네. 선물도 저거밖에 못 가지고 왔지만 아이고. 또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네.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네, 네.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네. 구독자분들께도 많은 네. 선물을 드릴 수 있도록 네, 네. 또 초대해 주십시오. 아,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네.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네. 야, 내가 W모터스 와가지고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집에 가기 또 처음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모로 좋습니다. 혹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나눠드릴 것도 많고. 네. 마지막으로 이벤트 정확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W모터스 이벤트, 썸머 이벤트는 엔진 오일을 교환하시면 일단 전체 점검 서비스 해드리고요. 그리고 엔진 룸 이제 클리닝 작업 해드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에어컨 필터를 서비스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자, 이게 W모터스의 이벤트고요. 윈스 이벤트는 엔진 오일 예약을 잡으시면서 플러싱을 같이 의뢰를 하셨을 경우에는 10만 원 상당의 3종 세트를 같이 지원을 해드린다. 이게
윈스의 이벤트입니다. 그러니까 총 이벤트는 두 가지예요. 이번 이벤트를 통해서 시청자님들이 여름맞이 우리가 진짜 에어컨 키면 정말 꿉꿉하고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하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거기다가 차가 또 잘 나가게끔 여러분들의 엔진 오일 또 교체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하단부에 W모터스 연락처 써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그거 보시고 예약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무슨 홈쇼핑 같아. 자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차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아, 고양이 발자국. 아, 우리 또 내 차들은 제규어 랜드로버라고 고양이들이 네. 좋아해.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오, 엄청 조용해졌어. 조용하시죠. 네. 네. 그리고 주행하시면 느낌이 더 좋아지실 거예요. 네. 네. 가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